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월달 가성비 노트북, 대학생 사무용 노트북 추천드리는 날이죠. 추천에 앞서서 저는 윈도우가 안 깔려있는 제품들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은 윈도우 10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하시고, 윈도우 설치 방법 여기 있어요. 윈도우 설치는 무료입니다. 인증이 유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 받기 전까지 그냥 무료로 설치하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15인치 이상 1.4kg 이하 제품은 삼성이랑 LG밖에 없어요. 요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네, 다른 노트북 업체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삼성과 LG는 만들고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노트북이 없다면, 예, 노트북 사양 추천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게 뜨고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런 엑셀 파일이 뜨는데, 여기 용도, 모니터, 무게, 브랜드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은, 예, 제가 만들어 놓은 추천 리스트 쭉 뜨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벌써 세 분이 요거 이용하시고 계시네요. 오케이, 아시겠죠? 만약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은 여기 만두얏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거 딱 뜨거든요. 여기에서 상담 신청서 딱 작성하시면 제가 메일로 회신 드려요. 아, 빨리 답변 드려야 되는데 3,000명 넘게 지금, 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요거는 3-4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보고, 예, 확인을 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3-4일 정도 걸리고, 요 사양 추천기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 가능하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인텔 12세대랑 그리고 AMD 5세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3월 달에는 안 나올 거예요. 저전력의 CPU는, 예, 지금 대학생 사무용이기 때문에 그런 H계열 CPU는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코어나 P코어나 이런 것들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는 해당 제품들은 없을 거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 우선 사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램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라이젠 5 5500U가 들어가 있고 램이 4기가로 좀 작긴 하지만 14인치 300니트 나름 밝기 괜찮은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요게 40만원이에요. 40만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선택해서 쿠폰 적용 누르시면은 33,000원에서 4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괜찮은 노트북입니다. 요게 5500U가 6코어거든요. 헥사코어, 6코어이기 때문에 솔직히 CPU 빨은 괜찮아요. 다만 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램 같은 경우는 여기 옵션에서 뭐 3만원 추가하면 달 수도 있긴 한데 원하신다면 다시고 한번 써보시다가 사기가 솔직히 좀 부족하긴 해. 근데 이거는 뭐, 예,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추가하면 추가 장착 가능하다. 오케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난 노트북이 필요해. 뭔가 목적성 그런 것보다는 그냥 두고 쓸 거, 예, 그런 용도로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40만원에 이런 제품 결코 흔한 거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게 퍼포먼스 요 정도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 예, 동일한 아이디어 패드인데 얘는 다르죠. 제가 개봉기 진행했던 지금 리뷰하려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요 노트북입니다. 해당 제품은 인텔 i5 10세대 1235 G7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X350이라는 외장 그래픽, 저전력이긴 하지만 외장 그래픽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제가 50만 9천 원에 카드 할인 찍어갖고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카드 할인 이벤트가 끝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긴 좋아요. 지금 해당 제품 제가 리뷰하고 있는데 우선은 오버워치 최하 옵션으로 평균 프레임 100프레임 찍어주고요. 배틀그라운드 최하 옵션으로 60프레임 이상 찍어주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캐주얼 게임은, 예,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그런 성능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랐다고 해야 되나? 할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린다. 오케이, 아시겠죠? 예, 빵빵합니다. 아, 로스트아크도 60프레임 방어 가능하더라고요. 최하 옵션에서.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벼운 제품을 원한다. 난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요 제품 모던 14, MSI 모던 14 요 제품 사시면 됩니다. 60만 7천원인데 여기 2% 할인, 카드 할인 들어가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요거 인텔 제품도 문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라이젠 5 5500U입니다. 이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5500U 같은 경우는 램 슬롯이 두 개예요. 그래서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텔 제품, 동일한 모델의 인텔 제품인데 그거는 싱글 램이라서 듀얼 채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도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러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던 14 사신다면은 AMD CPU 들어간 걸 사시라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가벼운 제품 1.3kg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요 제품 사시면 된다. 자, 다음으로 나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USB PD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PD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위프트 3 신스틸러 라이젠 5 5600U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더 특이한 게 14인치 디스플레이널에 NTSC 72%로 sRGB 100%의 준하는 그런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색진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컨텐츠 만드는 용도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제품. 가격이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지금 8%도 카드 할인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혀가 짧아지냐? 8% 카드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적용하면 57,000원. 그러면은 약 60만 원 후반에 구매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거는 램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램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 구매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막 가격이 가성비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굳이 가볍고 USB PD가 필요하다면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 제가 지난달에 추천드렸었는데, 추천드리자마자 품절 찍더니,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복귀한 요 제품. 비보보 프로 55.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네, OLED가 아니라 IPS 패널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91만 원 가능한데요. 자, 보시죠. 우선은 쭉쭉쭉 내려보시면은, 자, 나와. 오진상사. 봐라. 얘는 IPS 패널입니다. OLED 패널. 이 FHD 삼성 OLED 패널은, 해상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볼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IPS 패널을 무조건 선호합니다. FHD에서는. 오케이.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요. 요거 199,000원에서 어떻게 91만 원 맞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저는 로그인 돼 있죠. 로그인 되어 있고. 자, 바로 가기 오프돼 있는 거. 요걸 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URL 직접 입력하기 클릭하시면, 예, 주소 복사되고 붙여넣기 해서 재접속 해주시면 재접속 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봤던 제품 있고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고 쿠폰 보기에서 쿠폰 싹다 받아주세요. 싹다 받아서 이제 제품명 클릭하고 사은품 클릭하면 97만 9천원 되죠. 쿠폰 제대로 적용되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5만원짜리 잘 적용됐네요. 구매하기로 넘어갑니다. 구매하기 넘어가면은 쪼쪼 여기 카드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카드 추가 할인 SKP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요로 이런 거 카드 할인 적용해 주시면 91만 원이 딱 된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인텔 i5 12350, 요게 이제 뭐 H계열이라서 퍼포먼스가 좋긴 한데, 코어가 6코어라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RTX 3050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외장 그래픽 빨로 버틸 수 있다. 추가적으로 썬더볼트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썬더볼트 악세사리가 생기거나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추가적으로 썬더볼트 되면서 요 제품은 USB PD까지 지원을 합니다. USB PD 충전을 지원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난 영상 편집하면서 뭔가 빡센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마지막 제품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예, 램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자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은 구매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동네 컴퓨터 가게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 MSI는, 네, 한번 뜯으면 워런티가 끝납니다. MSI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M.2 SSD 구매하는 링크, 그리고 여기 윈도우 설치부터 구매, 뭐, 이런 것들 세팅하는 방법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니 해도 지금 제가 질러놓은 요 제품, 아이디어 패드 MX350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꽤나 만족스럽게 리뷰하고 있어요. 아, 50만 원을 구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60만 원대에도 구매할 만한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3월달 가성비 노트북, 대학생 사무용 노트북 추천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 되셨습니다. 그럼 뿅.